돌았네. 미쳤어. 얘기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순혜입니다. 저희는 지금 엘룰 케미 공작소에 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뭘 했을까요? 1번 카톡 확인, 2번 양치질, 3번 오늘 화보 걱정, 4번 기타. 4번 기타. 오빠가 예전에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아, 네. 오빠 눈 뜨자마자 하는 거. 아, 맞네. 예! 그 눈 뜨자마자 하는 그 행위를 하고 화보 걱정을 했어요. 사진 찍는 걸 괴로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굉장히 잘 찍으셨다는. 조승우는 한 인터뷰를 통해 박신혜를 카메라 앞에서 땡땡땡 안 하는 배우라고 얘기했다. 여기 들어갈 말은 1번 거짓말, 2번 성대모사, 3번 댄스 퍼포먼스. 1번 거짓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맞잖아요. 진심을 다해 연기하는 배우, 멋진 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신혜는 자신의 SNS에 조승우와 함께한 셀카를 올리며 이 사진을 올린 이유를 덧붙였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조승우가 잘 나와서, 2번 그냥 이런 사진이 더 좋아서, 3번 누가 반드시 이 사진을 올리라고 해서. 가만 있어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예쁘게 나온 사진을 올려달라 그랬는데 표정 막 이런 걸 올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재밌으려고. 땡! 이런 사진이 더 좋아서. 오빠가 사진 찍는 거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다 장난기 어린 근데 사진들이 많아요. 방영이 되고 나면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예, 마음에 듭니다. 많아요. 많이 올려주세요. 네. 예. 조승우가 시지프스에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환호성을 질렀죠. 너무 기뻐서 함께한다는 소식에 엄청 떨리고 기대가 엄청 많이 됐었어요. 말하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네요. 뛰어다녔죠. 원래 움직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뛰어다녔어요. 예! 시지프스 현장에서 박신혜의 화려한 액션 연기를 보며 내뱉은 첫 감탄사는? 돌았네. 미쳤어. 돌았네. 처음 봤을 때 신혜 씨가 저보다 한 달 반인가 두 달 먼저 촬영을 시작하셨어요. 비밀의 숲 시즌2를 촬영하고 있을 때 세트장에 갔었는데 옆 세트장에서 시지프스가 촬영하고 있었던 신혜 씨가 그때 처음 액션을 한 게 1대 다수로 붙었는데 눈을 이렇게 막 뽑을 것처럼 하니까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팔의 그 속도가 미쳤네 이랬어요. 엄청 빨라요. 조승우가 시지프스 촬영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뭘까요? 얘기해주세요. 가자. 얼른 찍고 가자. 나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맞아. 맞아. 혼자서 따라하고 그랬었거든요. 오빠의 그런 제스처 같은 것도 제가 막 따라하고 한번 해볼게요. 안 먹어. 커피를 원래 좋아하는데 마시면 잠을 잘 못 자서 잘 못 마시고 오빠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습니다. 얼주가 얼주가. 체질이 그 얼음이 맞다 그래서 함께 촬영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조승우의 습관 하나. 오빠의 모닝 루틴? 뭐지? 도착하셔서 대본을 잠깐 보시고 아침에 꼭 계란김밥을 드세요,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죠. 단백질을 채우면서 채울 수 있는 네. 엄청난 김밥이죠.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락토프리 우유. 함께 촬영하면서 알게 된 박신혜 TMI 한 가지는? TMI? 뭐가 있을까요? 신혜 씨는 한 씬을 마치고 나서 무조건 쉴 때 핸드폰을 열어서 자신의 고양이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줘요. 자식자랑 모두에게 보여줘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여줘요. 다 원했다고 했어요. 이름 알죠? 해리다리. 조승우가 영화 마라톤의 자료화면으로 출연했던 유일무이한 간식 CF는 1번 초코팥땡, 2번 홈런땡, 3번 오예오예. 초코팥땡? 셋 다 좋아하는데 나이에 따라 달라요. 고등학생 때는 오예오예를 좋아했어요. 부드러워가지고. 20대 때는 홈런이야를 좋아했어요. 초코 그거는 군대 가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어요. 저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1번 대박 오늘, 2번 12월 18일, 3번 2월 18일. 아 3번 너 2월이야.
오늘은 1월이잖아. 2월. 냉동맹. 솔직히 날짜까지 몰랐는데 빠른 생일인 건 알고 있었어. 박신혜가 꼽아보는 조승우의 인생작은? 모두 순간이 다 인생작 아닌가. 저희는 지금 엘르 케미 공작소에 와 있습니다. 저의 출연작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시지프스죠. 이번에 최고예요, 최고. 천재공학자 한태술이 아닌 실제 조승우한테서 뺏어오고 싶은 능력 한 가지가 있다면?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 뮤지컬 배우 선배님이 가창력과 연기력, 에너지. 모든 사람이 아마 반할 수밖에 없는 매력이죠. 능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신경과 춤을 정말 잘 춰요. 춤을. 판츠 플레이어. 판츠 너무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경제가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항상 걱정해주고 몸은 괜찮은지 감정을 필요로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뭐가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집중이 많이 흐트러져서 좀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이 배우는 나와 같이 하고 있는 동료 배우로서 많은 힘이 되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저도 같았어요. 제 마지막 촬영 날이었거든요. 앞에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저도. 중요한 신이었는데 그 마지막 촬영이라는 부담과 함께 제 마음이 좀 옥죄어오는 그 상황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컷소리가 나자마자 저한테 바로 와주시는데 그때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촬영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시지프스를 촬영하면서 매 순간 저의 버팀목이자 정말 등대 같은 존재였어요, 선배님. 고마워요. 저는 박신혜 씨가 항상 올 때마다 다이어트 중이었거든요. 늘 항상 마주칠 때마다 먹을 걸 주려고 해서 동지애가 느껴졌어요. 아직 입덕하지 않은 조승우 예비 덕후들에게 박신혜가 직접 영업을 해본다면? 시지프스를 보시면 완전 바로 입덕. 시지프스. 다음 보기 중 지금 당장이라도 조승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게임. 다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 골라서 함께 플레이해주세요. 1번 눈싸움, 2번 팔씨름, 3번 가위바위보. 다 못 이길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고마워. 너무 좋아했나 나? 그럼 못하는데 그런 거? 인자리요? 그런 거 무서운데? 저희 시지프스는 여기 등장하는 저희들의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저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작품 박신혜 씨와 저와 한동호 선배님, 태연호 씨와 여러 많은 분들이 멋진 하모니를 이루면서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2월달에 저희가 찾아갔을 때 꼭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시지프스도 이제 방영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호에서 만나요. 네.